선동열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자진해서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선동열 감독은 정운찬 KBO 총재를 만나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선동열 감독은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해 7월 한국 야구 첫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으로 취임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대표팀을 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했고 지난 9월 아시안게임에선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일부 선수를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동열 감독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뜻하지 않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야구인으로서 저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저를 도와주신 KBO와 KBSA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